안녕하세요. 저번 편 유리잔으로 녹차 우리는 방법에 이어서 이번 편은 녹차를 어떻게 잘 우려내야 하는지에 대한 녹차 우리는 기술 편을 찍어 보겠습니다. 녹차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카페, 찻집을 가거나 집에서 티백을 우려 마시거나 할때 많이 들어보고 마셔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녹차 발효차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녹차 외에 대표적으로 여섯 종류의 차로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이 여섯 종류의 차를 6대 다류라고 하는데요. 6대 다류를 나열해 보자면 첫 번째 녹차, 두 번째 백차, 세 번째 황차, 네 번째 청차 혹은 우롱차, 다섯 번째 홍차, 여섯 번째 흑차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6대 다류 외에도 제과 공차류가 있습니다. 차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하는 것은 이 6대 다류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녹차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6대 다류 중에서도 녹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녹차의 분류와 품질에 대해 설명해 보자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출현했던 것이 찻잎의 향과 맛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증청, 즉 쪄서 말리는 방식을 이용한 증청 녹차가 있습니다. 그후 가공법이 점점 발전해서 향과 맛을 더욱 잘 내기 위해 증청 녹차에서 솥에서 덮는 초청 녹차가 시작됩니다. 녹차는 푸른 탕색과 푸른 잎이 녹차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녹차의 기본 가공 방식은 약간의 탐방을 거친 후 살청, 유념, 건조 순으로 진행됩니다. 쉽게 말해, 덮고, 비비고, 건조를 시키는 과정이에요. 살청 과정에서 녹차의 가장 중요한 푸른 탕색과 푸른 잎의 품질을 결정짓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특히, 고온에서 신선한 찻잎을 덮어 티폴리페놀 산화 효소의 활성을 막아 찻잎이 산화되어 붉게 변하는 것을 방지시켜 줍니다. 또한 잎의 풋 냄새와 수분을 제거합니다. 여기서 살청의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찻잎에 반점이 생기거나 가장자리가 타버리게 됩니다. 녹차에서 여러 살청 방식이 있는데 증기살청, 드럼살청, 열풍살청, 마이크로파살청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차는 보통 건조 방식에 따라 녹차를 구분합니다. 건조 방식에서는 주로 첫 번째, 덮는 방법인 초청건조, 두 번째, 건조기나 숯불로 뜨거운 열기로 말리는 홍청건조, 세 번째, 햇빛으로 말리는 새청건조, 네 번째, 증기로 쪄서 말리는 증청 건조가 있습니다. 건조의 역할은 고온의 열을 통해 찻잎의 수분을 낮춰서 오래 보관해도 변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풀 비린내를 다시 한번 잡아주고 녹차의 맑고 신선한 향기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에서 녹차를 생산하는 지역은 많으며 주로 절강, 안휘, 호북, 호남, 사천, 기주가 있습니다. 증청 녹차의 대표적인 차는 호북성의 은시옥로가 있으며, 초청 녹차의 대표적인 차는 소우영종이 있고, 홍청 녹차의 대표적인 차는 강소성의 동정병맛춘이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녹차에는 겉엽새상은 여린 녹색이나 취녹색, 엷은 황색을 띠는 연한 녹색이며, 우린 후 향기는 매우 맑고 신선한 향과 난화향, 털향, 약간의 밤향이 납니다. 맛은 매우 신선하고 순후하며 상쾌하고 품질이 좋을수록 떨지 않습니다. 실제로 녹차의 외형은 매우 다양한데 유념 과정에서 이러한 다양한 외형을 형성하고 또한 맛과 탕색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면 돌돌 말린 곡형인 동정병맛춘과 몽정간론은
유념할 때 압력을 강하게 받아 세포 파괴율이 높아서 탕색이 더 진하고 맛의 농도도 더 진해집니다. 그 다음 꽃송이 모양인 안이성의 황산모공과 절강성의 안길백차의 경우 유념할 때 압력을 약하게 받아 세포 파괴율이 낮아서 차탕의 침출 함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차탕이 비교적 얕습니다. 그러나 맛은 신선하고 순후하고 달아요. 중국 녹차의 가장 대표적인 소우영성은 편평형으로서 유념의 정도가 건곡형보다 가볍고 꽃송이형보다 무거워 맛은 진하고 엷음의 사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녹차의 분류와 품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녹차 우리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자면, 녹차는 비발효차에 속하며 가공하기 전에 찻잎 내에 85% 이상의 활성물질, 즉 카테킨, 아미노산 같은 등의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녹차를 우릴 때 신선함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다기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중국에서 녹차를 우릴 시에 유리잔과 계양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리잔을 사용하는 이유는 찻잎과 탕색을 쉽게 감상하기 위해서예요. 계양배를 사용하는 이유는 맛과 향을 더 중시할 때 이용합니다. 두 번째, 찬물 비례는 어떻게 하는가? 여리고 작은 녹차잎을 100도 이상에서 우릴 경우 카테킨이 빨리 침출되어 떫은 맛을 내고 탕색이 혼탁해지며 비타민C가 손상되어 영양분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여린 녹차, 명정 병나춘 같은 차는 75도에서 80도로 우려하며 유명하고 우수한 여린 녹차는 80도에서 85도, 그리고 초청 녹차와 다종 녹차는 90도에서 95도로 우려야 합니다. 다종 녹차란 여린잎과 큰잎이 같이 섞여 균일하지 않는, 즉 품질이 비교적 낮은 제품을 말합니다. 유명하고 우수한 여린 녹차에는 소우영정, 동정병나춘, 황산모공, 심양모첨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물의 온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잔으로 마시는 담배에 우릴 경우 1대 50, 3g에서 150ml로 우리시면 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마시는 분배에 우릴 경우 1대 30으로 해서 3g에서 90ml 정도로 우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인 1잔의 담배포로는 간편하지만 녹차의 향을 충분히 느낄 수 없고 마실 때 위층의 맛이 묽고 아래층의 맛이 진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쓴맛이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배의 경우 사람들에게 같은 맛을 낼수 있고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찬물의 색과 향, 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차를 마시는 상황에 따라 담배로 우릴지, 분배로 우릴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는 시간과 횟수는 어떻게 할까요? 찻잎을 우리는 시간과 넣는 양, 물의 온도는 모두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담배법은 2분이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분배법은 첫 번째 우리는 시간을 30초, 두 번째, 세 번째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합니다. 담배법은 두세 번 정도 우리면 적당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찬물이 잔의 3분의 1이 남았을 때 손님에게 물을 계속 채워주도록 합니다. 이는 중국 차예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배법은 세, 네번 정도 우려내시면 적당합니다. 이로써 오늘 우리는 녹차 우리는 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녹차를 마실 때 녹차가 무엇인지 잘 알고 녹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녹차를 적절하게 우려 맛을 더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녹차 내에서도 건곡형, 꽃송이형, 편편형 등의 잎의 모양에 따라 다양한 종류들이 있었던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편은 녹차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녹차를 잘 우려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